안녕하세요. 로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그쵸? 저도 막 콧물 찍찍, 막 몸살 기운 있고 너무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겨울이 저는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렇지만 그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선 오늘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일단 미스트 좀 뿌릴게요. 촉촉해졌습니다. 겨울철 날씨 굉장히 건조하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도 굉장히 건조해질 거예요. 물 자주 드셔주시고 이렇게 몸 관리하시는데 유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로지와 함께 운동을 가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까요? 오늘은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힙브릿지 운동의 무용 동작을 해볼 겁니다. 바로 얼터네이팅 원레그 힙브릿지와 그냥 원레그 힙브릿지라는 두 가지 동작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 힙브릿지 동작과 이 얼터네이팅 원레그 힙브릿지 그리고 원레그 힙브릿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발음이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다 외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영어로 돼 있죠? 원 레그 힙 브릿지. 이 동작은 기본 동작과 다른 점은 척추와 코어의 안정성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비슷하지만 조금 더 코어와 척추를 강화시켜 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터네이팅 원 레그 힙 브릿지 10회 4세트 그리고 그냥 원레그 힙브릿지 10회 4세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몸 상태나 역량에 따라서 5회씩 3세트를 진행해도 괜찮고 뭐 10회씩 6세트 7세트 이런 거는 각자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10회씩 4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즈와 함께 운동을 가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먼저 바닥에 편하게 누워주십니다. 그리고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손바닥은 편하게 하늘을 보든지 바닥을 향해서 놓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척추를 바르게 정돈을 시켜줍니다. 기본 힙 브릿지 동작에서 다리를 한 발씩 천천히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게 중심이 이렇게 쏠린다거나 쏠리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시 쉬고 3세트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마지막 4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레그 힙브릿지 가보도록 할 거예요. 원레그 힙브릿지도 마찬가지로 골반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준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들어 올리고 이 상태에서 힙브릿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씩 10회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힘들어요. 그럼 3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굉장히 힘듭니다. 마지막 4세트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화이팅!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짜잔! 이렇게 총 4세트 4세트 해서 8세트 운동을 진행한 상태고요. 맨몸으로 했던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셨죠? 물론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오늘도 운동하시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잘하셨습니다. 꾸준히 운동하시면 누구나 건강하고 예쁘게 그렇게 변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구독하시기. 예? 구독하시기?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